기도 올립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광인데 뱀이 도둑질해서 하나님 창조 세계를 다 뺏어갔고 그놈이 용이 돼서 6천년 동안 이 땅을 다 망치고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용을 잡으려고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셨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요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원하던 주님의 골고다의 호소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길에 들립니다. 아버지여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방하고 춤배고 돌던지고 내 옷까지 제비 뽑아가나이다.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 중한 고통을 우리 위하여 받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이까 우리 속에 우리 원수 마귀 선악가질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새일 창조로만 해결하겠다고 말씀해 싸우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속에 6천년 박혀있는 선악과 질이 여호와의 날 초막길에 빠져나가고 여호와의 일곱 명이 와서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겠나이다. 말씀 박혀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재단에 속한 큰속들 병중에 있는 식구들 특별히 노령에 있는 종도 불쌍인에게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평강을 주시고 앞으로 환난 날 때에 힘을 주소서. 증거 마치러 북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15장 면할 수 없는 지향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 시대의 대표종입니다. 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모세와 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지시대로 들어올 때 왕국시대 다윗왕국에 다윗의 길을 본 사람이 사무엘이죠. 맞아요. 그 사무엘이가 눈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엄마가 누구요? 한나지. 왜 울었어요 그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런데 다른 여자는 자식을 잘 놔. 그 억울해. 그래서 성전에 가서 울었어요. 그 하나님이 쓸만한 아들을 준 것이 사무엘이요. 근데 내 마음은 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여기 지적하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대도 하나님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했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완전한 신인데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들 알고 택했는데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모세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의 기도도 안 되겠다.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면 되거든요. 예수가 오면 된단 말이요. 자, 구약은 안 되는데 예수가 어디서 왔어요? 미국서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뭘 왔어요? 우리를 접붙여서 데려가려고. 어디 제비나 제대로 붙었어요? 만져봐. 혹시 떨어지지 않는가? 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예? 하나님 쫓아낸 건 전문가요. 어디 쫓겨날 거요? 붙어 있을 거요? 예? 말만 안 들어봐라, 쫓아낸다. 자, 아담이 쫓겨났죠? 노아 때는 10억이 쫓겨났어. 소돔 고모라는 전멸시켰어. 그 모세 총회가
400년 마치고 홍해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 왔는데, 하나님 두 명은 남고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럼 주님 필요상 교회도 세계적으로, 율법 시대는 유대인들을 버렸고, 이방의 개 같은 우리를 은혜 베풀어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마지막에 예언서 들고 나오라고 하면, 예언서는 안 들고 금잔 들고 나온다. 금잔. 응? 금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낸대. 그 쫓아낸 사람이 계시는 몇 장 있어요? 금잔 든 바벨론. 17장, 27장. 그 장독의 교인들이요. 짐승을 타서 일곱 머리. 예수가 안 보이고 공상당에 보여. 거기 WCC요. KNCC. 알았어요? 그 공상권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요. 사탄이가 끌고 가요. 그것이 뭐냐면 용공주의요. 사회주의요. 포퓰리즘이요. 민중민주주의. 인본주의, 사탄주의, 땅의 주의, 성경 없는 주의, 그 무신론 칼막스요. 칼막스 알아요? 유물사관이요.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은 없고 신은 없고 사람이 최고래. 그 사람도 물질이라 이게. 그 고등동물. 그래서 석가가 태어났죠. 예수님도 500년 전에 태어났는데 하는 말이 천상천하의 인간은 유아독종이다. 그게 귀신 소리예요. 천상 하늘에 천하에 땅에 인간이 최고요. 하나님이 최고지. 그러니까 불교는 귀신 종교예요. 알았어요? 그게 칼막사 똑같아. 그 유물론이란. 뭐 사람이 최고야. 죄인 개수들인데. 자, 어제 아침에는 무슨 말씀 들었어요? 어제 아침에 좀 생각 돌이켜 봅시다. 몇 장 읽었어요? 그걸 알고 있네. 근데 14장의 내용이 뭐요? 응? 가뭄이 온다? 가뭄이. 응? 그러면 가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무슨 가뭄이요? 영적 가뭄. 근데 그 당시에는 육적 가뭄이에요. 우리는 세대가 바뀌어져서 개혁이 돼서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가뭄이 말씀 없는 거고 구약은 육적이니까 육적으로 가뭄이 와야 정신 차리지. 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 쓸 때에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 구약은 끝났다. 그 이면적인 유대인은 영적 이스라엘. 그 예수 없는 교회는 사탄 교회고 예수가 일으킨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다. 그 피로 사신 교회가 어둠이 덮였으니 어둠을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집에 전기 있죠? 언제 써요? 전기 언제 켜요? 밤낮에 켜나? 의무적으로? 아니지. 밤에만 켜고. 근데 냉장고는 안 켤 수가 없어. 그 전기 약간 끄면요. 물고기에다 녹아 빠지니까 돈이 아까워도 전기는 써야 되거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7대 법인데 구약은 다섯 개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보고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영이요? 육이요? 육. 그 선악과 혼절 금지법 방주 할례 율법은 육이 지키는 법이요. 그런데 하나도 못 지켜. 힘이 없어서 지킬 능력이 없어. 그렇게 폐기시키고 예수님이 법을 바꿔서 율법을 얻으러. 율법은 무슨 법으로? 답답하네 진짜. 율법이 뭘로 바뀌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뭐요? 찾아요. 빨리 찾아. 이때 공부해야 되지. 로마서 8장 1절 빨리 찾아요. 로마서 8장이 소망장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라고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예수까지 죽였는데 예수님은 부활에 가셔서 성령을 보냈어요. 보냈죠?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조건이 있다. 예수 아니다. 예수 밖이다. 그 계시록 11장에는 성전 안에 있으면 청량해주고 성전 밖에 나가면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성전 아니 뭐죠? 진리죠? 말씀 아니죠? 다림줄이죠?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요? 정죄, 죄를 정하는 거야. 그게 저주야, 심판이야.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왜? 사람 차별합니까? 왜 없어요? 예수가 대신 벌 받아 죽었다. 그 예수가 좋다, 이 말이요. 예? 우리 동생들 왜 죽어주니 좋지? 예? 여러분, 동생 왜 죽을 수 있어요? 맞춤해봐요. 뭐 죽어? 그게 인간이지. 그 동생 왜 죽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만 죽어. 다른 사람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목숨이 약. 죽음이 뭐야? 손가락 하나 안 떼죽인데. 손가락 떼줄 수 있어요? 손가락이 10개인데 떼주면 9개는 못 떼주지. 예? 근데 콩팥은 떼줄 수 있어요? 동생이 콩팥 썩었대. 그러면 의사가 검사하니까 당신 콩팥 주면 되겠다 할게. 콩팥 몇 개요? 두 개죠? 한 개 줘. 근데 못 줘. 왜? 한 개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큰일 나지 않게 두 개는 습비한데 한 개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은혜 받아야 주지. 은혜 받고 못 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콩팥만 줬지 몸 다 줬어요. 아이고, 생명을 줬단 말이요. 그게 예수가 최고지요. 율법이 최고 아니야. 율법과 사람 죽이는 법이고 예수는 살리는 법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결코 정참이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인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언제 해방날이요? 정월 14일 날이요? 69일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예수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전부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성경을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몇 절? 39절.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께서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내가 아버지로 왔다. 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가 올 수 없으니 영이니까 내가 몸을 가지고 왔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린 제자 요한이가 옆에 쳐다 보니, 오! 율법은 모세로 왔는데 이 예수는 다르다.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다. 철철철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요? 14절, 17절. 예? 그러고 세례하는 거 나서 보라! 세상에 그런 뭐지 어린 양이 있다. 그 소개받은 예수는, 야, 이 성전 뜯어버려. 내가 3일에 지줄게. 그러고 3장에 가서 날 믿어라. 영생하리라. 그랬죠? 그 수가성 여자 만났죠? 너 시집 몇 번 갔냐? 안 갔는데요? 갔잖아! 솔직히 말해. 5번 갔어요. 근데 6번째 가려고 왔어요. 당신 내 신랑이요? 그래요! 그래서 눈이 밝아서 예수를 신랑 삼은 것이 수가성자다가 우리란 말이요. 그 뭐, 아담부터 예수까지 법이 5개 지나갔는데 그 신랑이 아니다. 사람을 괴롭혀 죽였다. 근데 예수는 자기 마누라를 위해 죽어주니까 살았다.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 공로로 살았다. 그 신랑 중에 어떤 신랑 1등이요? 예수 신랑 1등이다. 그 예수가 성령 보냈죠? 무슨 절기 때? 오순절. 당신은 무슨 절기야? 유월절. 재림은 무슨 절기야? 초막절. 여기 무슨 절기의 교회요? 초막절 교회요. 그래서 구의사란 말이요. 그래도 딴 데 갈 데 있어? 여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달라고 내가 갈 테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정통이야. 애굽 땅 중앙재단이지. 5대강도 세웠지. 이사 8장에 이사의 둘째 아들이지. 예표 순이 있지. 뭐, 너무 뭐, 딱, 틀에 박아놨기 때문에 요지부동이야. 그게 진리지. 예? 진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진리가 변합니까? 카멜레온이야? 온도만 뜨거우면 변해? 아니죠. 항상 진리는 진리지.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옮겼는데 유태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7일 안식일 토요일 지켜다가 야단치니까 이 사람 성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친구 대구 그 백목사 그거 갔거든. 안식교회 죽었지. 성령도 안 받고 교회 다녔나. 의심스러워. 가만 보니 그런 것 같아. 자꾸 세상 얘기하고 이 목사 흉만 보고 하되게 저거 진짜 저주받, 그 지금 저주받았다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적당하게 쓰는데요. 성신 안 받아도 써요. 유대인도 성신 안 받았어요. 그래도 써요. 왜? 기계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도구겠죠. 응? 톱도 망치도 뭐 끌도 다 있어. 망치도 큰 거 작은 거 캔도 있고. 응? 다 쓸 필요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뭘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만드는 데. 제품 만드는 데 쓰지
제품 다 만들어 놓으면요, 그 연장가 다 지자리에 가서 돌아앉아야 돼. 목공소 가봤어요, 목공소? 목공소 가봤냐고요? 그 별밖에 뭐가 걸려서? 톱, 끌, 뭐, 망치, 뭐, 그게 다 걸렸잖아요? 그 목수가 출항과 갖다 써. 쓰고를 갖다 걸어놔. 뭐, 농장 하나 만들어. 응? 개장 만들어.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만드는데 마귀 새끼들이 필요해. 그래서 6천년 동안 엉망막에 꽉 찼어. 그걸 들어 쓰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고 마귀를 붙였어. 그래서 끌려가. 그래서 예수가 봤잖아요, 이 다윗으로. 또 솔로몬이 또 지혜 총명의 왕인데도 마귀가 100% 잡아갔어. 그래서 또 예수가 와서 또 잡아 끌어서 당신 족보에 온 것이 마태 몇 장이요? 1장이죠. 확실해. 그 인간은 복은 받았는데 복을 간수를 못해. 그래서 하늘이 복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견인차야. 예? 자동차 고장나면 지대로 가요, 못 가요? 운전수가 밀고 땡겨도 안 돼요, 무거워서. 그게 내 카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인도자, 구원자, 명령자, 우리 왕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뺏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에 율법이, 모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한다. 예?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 유태인들은 율법을 지켰거든. 유태인들은 신약성경이 없어요. 그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구원은 신약성경이에요. 구약은 법이요, 법. 이게 법이다. 지켜라. 뭐 지키지? 그럼 내가 지켜줄게. 그게 십자가 도란 말이에요. 자,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누구 아들? 자기가 누구요? 하나님이 자기지. 응? 여러분 남편 보고 뭐 이렇게 자기야 그래. 그럼 남편은 여보야 그러지? 그 제대로 하는 거야 지금? 한번 불러봐. 자기야.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자기야. 응? 우리 남편이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자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죄는 없는데, 육신, 우리가 똑같은 몸이요. 죄는 없어요. 물과 피로 임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도성인신. 그런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동생의 죄를 덮으셨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이 법은 다 요구야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안 지키면 끌려가야 돼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적값 내놓으래요. 적값. 너 죄 졌지? 적값 내놔. 그 적값 돈이 없어 못 내놔. 적값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물고 죽이겠다는 게, 율법이 야 너 죄 졌지? 죽어. 그래서 안 죽으려면은 다른 생명 끌고 가야 돼. 그게 뭐예요? 양이야. 소. 어? 짐승이, 짐승도 생명이죠. 예, 짐승은 영은 없어도 육신은 있다, 육신에 피가 있다고요. 그 짐승을 죽이기 제사법이요. 안식일마다 소 잡아야 돼. 성전에서.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내놓을 게 없잖아요. 죽으면 그 끝이니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대속의 죽음. 그리고 화목제물, 화목제사.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사람이 둘입니다. 성신 따라간 사람이 있고, 성신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신론자 공상당은 육을 따라가요. 그 육신의 평화공존, 육신의 부자, 육신의 전쟁 없이 산다는 거, 이게 사탄의 미혹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기록되었을 때,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요. 그 기록된 대로 가야 구원이지, 뭐가 기록됐느냐 모르면요, 멸망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 뜻인데, 기록된 말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의 길이 갈라졌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인데, 당신의 사명이, 구원이 사명이요. 그 성경의 한계점은 무소불능은 아니에요. 성경들이 들어요. 은사만 주고 건세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고전 12장에 9가지 있죠. 그 다음에 13장에 3가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가 최고냐? 사랑이요. 근데 은사는 폐해요. 은사는 예언이 성취될 때는 다 끝나버려요. 거기 고전 13장 기록되어 있어. 우리 부분적으로 폐한다 했어요. 온전한 것이 없는, 온전한 것. 온전한 게 뭐냐? 다시야. 그 은사 가지고 육체 구원 못해요. 영혼만 구원시켜요. 은사는 선물이요. 야, 너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 아, 안 믿어지는데요? 야, 방언 받아. 예언 받아. 병원 쳐봐. 그러면, 어? 진짜 선물이 왔다. 그렇게 따라가서 죽으면 천국 가고. 근데 북진한 사람이 방언하면 안 돼요. 예? 북진한 사람이 병이나 고치면 안 돼요. 뭐야? 최고 큰 건세, 절대 병기. 처장 건세를 가져야 공상당 때려잡고 아니요. 그렇게 그 건세가 수르바벨 도장이란 말이요. 모세의 율법은 사람 죽이는 법이라니까요. 그 모세가 율법 받아도요, 두 명만 가나안에 보내서 여호사갈리요. 다 강요해서 십계명에 맞아 죽은 거예요, 지금. 그 본문 봅시다. 자, 예레미야서가 지금 무슨 시대요? 이때가 율법 시대요. 그 율법 시대 사람들은 논하는 거야. 너, 어? 너 지금, 응? 가뭄에 대해서 모르지? 그때는 가뭄이 오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에 뭐, 메로스라는 게 뭐 처음 듣는 소리죠? 그 낙타한테서 왔대, 그 세균이. 낙타하고 누가 키스했던가 봐. 낙타하고. 요즘 개하고 키스만 해야 돼, 아줌마들이. 강아지를 집에 서른 마리 키워. 아, 나 참, 대단한 여자다. 그게 사람이요, 개요. 개지, 그게 무슨 사람이냐. 사람 방에 침대에 개가 잠자고 있어. 그게 사람이요? 개새끼지. 성신 못 받으면 그런 짓 한다니까요. 사람마다 재미가 없어요. 응? 그래서 병원 가면은, 당신 우울증 있지? 강아지 키우래. 강아지보다 우울증 그래 갔다, 이게. 그 병고친, 개가 병고친데, 마음이 울렁울렁해요. 강아지 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좀 잠잠해지지. 그 인간 수단 방법이지. 예? 우울증은 마귀병이잖아요. 그 성경만 보면 그게 나가는데, 성경만 보면은, 그럼 15장은 이제, 바벨론이 세 번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절대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예수 대신으로 와서 말해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밥도 한 걸 안 사주고. 예? 예레미야가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밥 얻어 못다 성경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 아, 예레미야 몇 번 듣는 거 지금요? 예레미야가 어디가 밥 얻어먹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얻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마태 먹으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한다. 왜? 자꾸 배가 고프니까 얻어먹으러 갔다. 밥 좀 주세요. 먹기를 탐해. 또 세례하는 아무도 안 주니까 배는 고프지. 그게 임자는 메뚜기만 주워 먹고 사는 거지, 메뚜기. 예? 메뚜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아니, 뷔페에 메뚜기 있던데 갈게. 옛날에 메뚜기 많이 먹었어요. 배고파서. 맛있어요. 생거도 먹어, 생거도. 생거도 먹으면 구수한 게 맛있어요. 생거 먹어본 사람. 메뚜기 생거 먹어본 사람. 그 제일은 날 따르게 나도 많이 먹는데, 우리 경상도가 메뚜기 많이 먹어요. 어? 모내기 때요. 모판이지, 모판. 응? 뭐가 자라나잖아요. 그 이쪽에서 모판이지, 한 마디, 두 마디인데, 뭐를 쪄요. 이양하기 위해서. 근데 메뚜기가요, 요만큼 이제 새끼야. 메뚜기 새끼가 한테 모여요. 저 코너에 몰려. 그럼 거기서 손으로 착 하면 한 줌이야. 털어요. 아이고, 맛있다. 그때 먹을 게 없어. 엄청 맛있어요. 그거 지금 먹어봤으면 싶은데, 이세이 먹지. 요즘 농약 치니까 메뚜기 다 죽어버리고. 유기농만 메뚜기 강원도 산골약 있지. 왜? 메뚜기 자꾸 배를 긁어 먹잖아요. 근데, 가뭄이 오니까, 응? 먹을 게 없단 말이요. 그렇게, 재는 해결 못하지. 재앙은 오고 있지.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 자식 잡아먹는 거요. 배고파서, 자식을 잡아먹어. 근데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하나님은 안 된대. 왜? 이 사람 기도도 못 듣겠대. 왜? 대응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 되면요, 그 사람 기도 들어줘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요? 부자 관계요. 아버지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동생 이거요, 모순인데요, 날 봐서라도 좀 봐주세요. 알았어. 그 예수님 기도 듣고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발로 차야 돼요? 예? 네? 그럼 예수가 보낸 종도 발로 차야 돼? 사랑해야 돼? 종은 있긴 있어요?
이때? 어디 있대? 미국 이때? 어디 있대? 여기 있대? 그 눈은 떨어졌구만. 눈은 떨렸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 못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잖아. 그 예수가 사람이 됐다. 인자가 됐다고. 그 예수 가면서 기다려 성신 보낼게. 그 성신 받은 기독교가 흑암이 덮이니까 성신으로는 흑암을 못 돌봐. 이거 알아야 돼, 법을요. 성신 가진 입을 흑암을 못 돌봐.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 받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스룹바벨에게 도량을 줘서 네가 이걸로 태산이 오거든 내놔. 그럼 핑계된다. 그게 스가랴 4장 7절이요. 권세는 좋지만은 시대가 달라서 역사가 다르다고요. 예수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피만 줬지 딴 거 준 게 없어요. 그 피 가지고는 영혼만 살지 육체가 못 살아요. 근데 예수 피 믿어도요, 성령이 길 내주고 와서 도와주고, 콩나물 물 주듯이 이 말씀을 이뤄줘야 영이 구원받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가 더 좋은 선생님 보내줄게 하고 보낸 분이 그분이 누구요? 다른 보혜사. 언제 왔어요? 오순절에. 성경 어디 기록되세요? 행전 몇 장? 2장 1절에. 무슨 날?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이면 50일째. 예수 부활하고 50일째. 예수가 정월 14일에 돌아가셨어. 3일 후에 16일에 부활했어. 거기서 50일 치면요. 77절이라. 77은 49. 일주일 일곱 번째 나면 49일이야. 하루만 밤 50일. 그게 오순절이요. 50살짜리 있어요? 50살짜리? 나이만 먹었네. 50살이 오순이라. 그게 열흘 같은 일순. 순이 열순자야, 열순. 열을 일순 이렇게. 그, 육순은 여섯 번, 육십이 육순이야. 난 팔순이야, 지금. 성경 말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모세와 사무엘이 왔으면은, 하나님 어지간하면, 기도 듣고, 이 백성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면 됩니까? 예수가 오면 된대. 예? 그래서 31장에 새 언약 나오죠. 새 언약에 31장 몇 절입니까? 그렇게 잊어버릴까봐 짝짝을 맞춰놨어. 그런데 응? 새일은 21절인데 그 비밀이야. 잘 몰라. 그다음 2절에요. 자,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자,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 듣고 하거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사망이 뭐요? 죽음. 야, 죽을 사람은 죽어라. 두 번째,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칼도 사망이죠. 칼 찔리면 죽잖아요.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네 가지, 네 가지. 죽는 방법이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게 예루살렘이 네 가지로 갈라져. 죽음이 네 가지라. 자, 기근은 굶어 죽는 거죠.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칼도 팍 찔러 죽으면 금방 죽잖아. 근데 기름기 다 빠지고 영양분 다 빠지고 바짝 말라 죽는 게 몇 달 걸려. 그 굶어 죽는 것이 어려워. 굶어 죽는 것이. 그 다음에는 포로 되는 것도요. 가면 자유가 없으니까 만날 일 시켜야 돼. 일해야 돼. 가서 바벨론 가서. 이런 네 가지 재앙을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이요. 공이. 공평. 이거는 불평. 저울이 공평이죠. 이걸 가면 안 돼요. 저울 이렇게 내려 안 돼요. 이런 저울은 수평이 돼야 돼요. 저울. 그리고 요즘 그런 저울을 잘 안 쓰잖아요. 안진병이 저울 쓰지. 킬로그램 저울. 그 옛날 이런 저울. 이게 들고 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 뭡니까? 수평이 돼야 이게 저울이 정상이요.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요, 안 돼요. 내려가도 안 돼요. 그래서 저울 추가 있죠. 그 저울 추로 끈을 한 건, 두 건, 세 그렇게 눈금을 해놓고 그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이 우리 저울이에요, 저울. 하나님 인생을 달아본다 했어요. 사무엘상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 달아보는 게 부족해서 못 쓰겠다. 그럼 다니엘 5장에 바벨론 왕이 베사살이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죠. 하나님이 달아보니 부족하다. 인간이 인간 아니다. 저질 인간이다.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목 잘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에게 접붙었죠? 그럼 예수 닮아져야 되죠? 그럼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를 계속 받으면은 예수
가지가 된다고요. 자,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하나 둘 셋인데 네 가지 고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벌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렇게 솔로몬 성전에 금송아지 우상계 꽉 찼는데 하나님이 회개해라, 송아지 버리고 십계명 지켜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럼 천주교는 두 번째 경우 빼먹었어요. 열 개에서 하나 빠지면 아홉 개죠? 그 양심은 마벽에도 있긴 있는가 봐. 그 열 번째를 딱 갈라서 개수는 맞춰놨어. 열 개야. 그 하나님이, 야, 너 두 번째 계명 어떻게 했냐? 그게 저 걸려요. 안 맞아요. 뭐, 형상 만들고 지랄이 하는데, 우리는 마리아하고 엄마 막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뺏어요. 아버지 뺏어 용서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 천지군 심판. 그래서 루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 썩을 놈들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십계명을 빼먹느냐? 여러분도 기분 나쁜 빼먹어? 그러면 꼬깡 꽂히냐? 빼먹게? 그래서 망할 사람은요, 이 법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길가 가다 돌을 탁 차면 어떻게? 엎어지잖아. 돌이 나쁜 거야? 네가 나쁜 거야? 돌 보고 다니지 왜 돌을 차? 그래서 율법에 걸린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종말은 이사야 8장 몇 절에 이사 두 집이 그랬는데 했죠? 몇 절? 뭐? 이 14절이지. 또 찾아봐야 돼. 8장 14절 봐요. 자, 우리가 여기 걸리면 안 돼요. 이게 통과돼야 돼요. 8장 14절. 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누가? 마엘살 하스바스가 이사 둘째 아들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두 집은 북쪽 남쪽,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 이사 둘째 아들한테 빨리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이사 수르바벨 다시 예언에 오늘 기독교는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무리 전도해도 오지도 않아. 이라이라 하면서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대중이야. 많은 사람이 이사에서 걸려, 이사 8장에 걸려. 그럼 이사 7장 14절은 전혀 잉태죠? 임마넬이죠? 그 어떤 민족이 걸렸어요? 어떤 민족이 예수를 발로 차고 망했어요? 유태인들이요. 유태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유태인들을 버렸잖아요. 마태 8장 11절에. 그 우리를 이방을 이스라엘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8장 시대에 와서 또 이사야 둘째 아들 순회께 걸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순회 사명을 왔죠?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아도, 마에 살아라. 하스바스야. 입만 열면 뭐 두드려 패면 마에 살아 나와야 되지. 딴 말 나오면 안 돼. 그 사상이요, 사상.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잡힐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요절은 20절인데, 마땅히, 마땅히는 꼭 갈 길이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은 이사야 집에 가정에. 이사야와 아들 둘이죠. 예표종은 이내자. 수는 우리 재단이고, 이건 스가랴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증거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은 말하는 바가, 오늘 기독교가 하는 말이 이 말씀에, 이 이사야 8장에, 이사야서의 세일에 안 맞으면은, 맞지 않으면은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이 새벽별 강명성 예수라요. 새벽에 새벽별 알아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 새벽별을 주리라. 다윗의 집에 강명한 새벽별 예수다. 예수 재림을 만나려면은 이사 8장에 오라. 그래서 만약에 안 오면은 예수 믿어도 몸이 북방에 잡혀가요. 벌써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주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교회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여기 하다가 공상대 잡으라거든요. 어? 예수님 어디 갔어요? 저주하는 거야. 아, 우리가 속았다. 목사는 속았다. 에큐메리칼 WCG 하면 된다 하더만, 하나님을 떠나셨네. 그 목사 그때 죽어요. 교인들이 목사, 맥살 잡고 늘어져 향충 때요. 응? 그게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우리는 이 새끼 목사, 목자가 이사야 둘째 아들이야. 그 이사 둘째 아들 만나면 하늘로 가고, 못 만나면 공상도 밥사발이야. 예? 그러세요?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한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계속 13장이요. 예? 후산의 발에 빠져 청량 못 받으면은 그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폭 삶아 먹으면요. 보신탕이야. 예? 난 아침마다 먹잖아요.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이사야에서 미쳐야 돼요. 여러분, 아주 미쳤어요. 미칠라케 지금. 아들 미쳤어? 그 어이 미쳤어? 세상이 미쳤어? 예? 어디 미칠 건데? 예수께 미쳐야 되지. 예. 포도나무 가지가 일치니 있게. 자, 본문 봅시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15장 4절에요. 아,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귀신 들려서요. 아, 우상을 만들고요. 이사야로 토벌켜 죽이는 왕이요. 유다 왕인데. 예. 예루살렘의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므낫세 죄가 얼마나 큰지 열왕기하 21장 10절에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뇨. 그게 최고의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 막이 용에 와서 끌고 가니 따라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종을 보내, 이사야 보내, 큰 구원을 보내 그 이사야를 배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내, 예수도 배치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갈 길을 갔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명령대로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본문대로 가야 돼요.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아담이가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영광을 누리는데 어떻게 그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버려, 부모가 자식을 버려.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부모는요, 자식을 안 버려요. 응? 근데 자식이 형부소 갔잖아요. 그 엄마가 밥 사가지고 면회 가. 울면서. 내 새끼니까. 그런데 부모가 형부소 가면 자식이 부끄러워 안 와요. 면회 안 간다니까요. 예? 그게 달라요. 그 사랑은 내려가는, 내리 사랑이야. 사랑이 올라가지 못해요. 내려가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자식보다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그 말이에요. 응?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여러분, 순회재단 안 버렸어요? 예수님 재림 역사가 다시 연인데 학계서가 안 버렸어요? 그럼 물어봐. 야, 너 버렸나 안 버렸나? 어떤 때문에 버렸다가 안 버렸다 그래? 어? 따라해요. 급하면은 버리고 조용하면 안 버리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게 뭐 혼란해 줄.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불이 붙었는데 꺼졌어, 불이 또. 그렇게 인간은 약하다. 근데 성령도 할 수 없어요. 옆에 울고 있지. 성령이 뭐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인격이 있거든요. 자유의지가.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건 자유야. 그 나오긴 나왔네, 오늘. 걸어왔구만. 그 진작하면 탁 걷게 늦게 와서 그래. 내일부터는 일찍 나오라고, 예? 4시 5분 전까지 나오면 돼. 4시 5분 전까지 장승백이 알아서 거기 만난 데 있지. 그 장승백 그거 나오면 봉고차 탈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섭섭하다.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못 깨닫는다는 거야.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 애달프죠. 그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원망해.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한가? 남의 부모는 사장인데 왜 나는 돈이 없는가? 부모를 원망해. 어떤 자식 그럽다. 아버지, 나 왜 낳았어요? 돈 주세요. 뭐, 없어. 왜 낳았어요? 이렇게 덤벼들어. 그 아버지 가슴이 녹아. 이 자식아, 돈이 있으면 지지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 내가 놓고 싶다. 네가 나왔잖아. 그래, 싸운다, 또 부자간에. 웃기죠? 그래. 부모의 마음은 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넉넉하다. 하나님은 줄 것이 많다. 그런데 방법이 뭐냐, 방법이. 하나님 불러라. 줄 것이 내게. 안 부르는 거예요. 뭐 불러요? 용을 따라가. 솔로몬에게 애굽에 장가갔어요. 그 이집트가 처갓집이야.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솔로몬에 장가간 집들이요. 몇 명을? 1,000명을. 예? 많기도 많다. 그래서 솔로몬에는 넘어졌어요. 선악가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썩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그 여러분도 선악과 먹을 후손인데 썩어야 돼요.
그때 급하니까 안 썩는 법을 준 거예요. 다시 연하라. 예레미야 이사야서 읽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강권으로 고쳐가겠대. 그 읽고 듣고도 못하겠단 말이죠? 그럼 썩어. 썩는 길밖에 없어. 그렇게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이사야 55장에 와서 포도주제도 사먹어. 양식 아닌데 왜 은을 달아주느냐? 배가 안 부른데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해. 내가 다윗의 집에 예수 보내게 영생 양식 뜯어먹어. 유월절 먹고 초막절 먹어. 영죽이 살아. 그 55장 확실한 은혜입니다. 자,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염증이 뭐요? 짜증난다. 하나님 백성 보내게 짜증이 난다. 염증이 난다. 여러분 부부생활하면 염증 날 때 있죠? 아이고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으네. 그럼 왜 결혼했어? 처음에는 보기 좋았지. 살다 보니까 단점이 드러나니까 염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혼하잖아.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이혼했어. 예루살렘 쫓아냈다니까요. 70년 동안. 그 다시 재혼했다니까요. 그게 수르바벨이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데? 뱀의 길, 세상 길, 부귀영화 누리는 길, 예? 바벨론 길, 바벨탑.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예? 가부가 많으면 무슨 사건 터졌죠? 전쟁 나서 남편이 죽었다. 남편 죽으면 여자는 뭐요? 가부야. 가부 손들어 봐요. 우리 교회 가부 없네. 왜? 예수 신랑 만나시게 가부 없어졌지. 예? 자, 내가 대낮에 헤맬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대낮에요. 그 바벨론 군대 온다, 이게. 하나님 명령 받고. 예? 그들과 청년들이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절제 임하게 하였으며,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여러분, 여자가 시집가서 아들 일곱 낳으면 정말 다복하다. 복받은 집이다 하는데, 사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왜? 일곱 아들이 다 죽어서 전쟁에 끌려가서 그렇게 없는 것보다 못해요.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자, 그럼 예레미야는 이런 계시를 받을 때에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속이 썩습니다,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 듣지요. 하나님은 나보고 예언하라 그러지요. 내가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먹어봤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빵 넣고, 채소 넣고, 토마토 넣고, 고기 넣고, 위에 또 빵 덮고, 이게 햄버거. 그거죠? 그 미국식이잖아. 우리나라는 비빔밥, 전주 비빔밥 막 비벼, 고추장 넣고, 그 햄버거 맛있어, 비빔밥 맛있어. 그러니까 한국이 복 받았잖아, 비빔밥 복이잖아. 그 우리 연설을 딱 비벼 먹어야 되잖아. 막 남기지 말고 싹 비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 들을 때 가슴이 터져. 뭐라 합니까? 내게 지앙이로다, 나요, 나의 모친이요. 그 예레미야를 출생한 어머니가 있잖아요. 응? 어머니. 아,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이렇게 애통하는데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예를 들면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던 거 20장급 나오고 출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여비도 욥기 3장에 내가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이 꼴 안 벗긴데 태어나서 마귀 공격하고 아들 딸 10남매가 일시에 집이 무너져 죽었어. 마귀가 집을 무너뜨릴 때 바람 불게 해서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 좀 막아주지 이렇게. 막아주지. 막아주지. 못 막아줘. 왜? 싸움은 공법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욥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안 무너졌어. 육신은 무너졌어. 몸에 병 들었어. 재산 다 뺏겼어. 거지 됐어. 그때 욥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하게요. 봐라. 하나님이 마귀 보고 마귀야 봐라. 욥이 항복했냐? 다 뺏겨도 하나님 믿잖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배가 인내 대표가 됐기 때문에 야곱 5장에 요배 인내를 배우지 말라. 모르겠어요? 또 찾아봐야 돼. 야곱 5장. 응? 요배 인내를 배우려 배우지 말래. 배우겠죠? 내가 읽어드릴게. 응?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배가 동시대인데 2000년 전에 요배 이름을 걸려다가 이 야고보가 예수 동생이요, 첫 동생 교훈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요배 인내보다 더 강한 인내가 있어야 돼. 참는다 이게. 이 세상 다 뺏겨도 마귀가 그런 행동 내시니까 조금씩 돌려줘. 회복. 회복이요? 그 몇 년 만에 회복돼요? 70일에. 자, 보면 가봅시다. 10절에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요. 모친이 나를 온 세상에게,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에 예레미야 혼자 나가서 망한다, 잡혀간다, 칼 들어온다, 굶어 죽는다 막 예언하니까요.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응? 오늘 아침에 이 부잣집 대문에 가서 불탄다, 망한다 하면 주인이 나와서 두드려 패죠. 어떤 미친놈이었냐고 그런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런 환경이야. 그게 예레미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데 내 엄마가 안 됐네. 나 엄마 참 마음 아프겠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욕을 저 예레미야를 공격하니까 엄마가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죠? 그렇게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오셨도다. 예?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돈도 안 빌려줬어. 끼워주지도 않았어. 뭐 금전관계가 없어. 그런데 말씀 때문에 구박을 받는다 그 말이요. 말씀 때문에 자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여러분 이 시련기는요 우리가 고난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춤을 뱉어요. 돌을 던져요. 지 마음이 안 맞다고. 우린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재단인데 이 재단의 세일을 말하면은 사탄들이 공격해요. 그래서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 거기 이사야 52장 몇 절이요? 몇 절? 14절!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 막 욕을 먹고 짓밟히고 춤을 뱉다. 예수께 돌 던진 사탄이가 우리한테 돌 안 던지겠어요? 저주하는 도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마라. 너는 대선지자야. 너는 용과 싸우다가 껍데기 거슬려도 속은 단단하지.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그 복이 뭔지 알아요? 31장 안식의 복, 새 언약, 새일, 새 시대. 예레미야가 없으면 안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안식 가는 길.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이제 뒤죽박죽이야. 선지자는 미리 욕먹고 매맞아 죽지만은 부활 때면요 선지가 1차 부활이요. 그 마귀는 2차 부활이면요 지옥 가서 아이고 예레미야 미안합니다. 내가 때려 죽었다. 당신 왕 됐네. 나는 때려 죽이고 지옥 갔습니다. 그런 게 결론이 그래. 그게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지. 왕권 받으면 매를 다 맞아야 돼.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어야 돼. 막 터지고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 왕권을 한번 받으면 몇 년 써야 돼? 몇 년? 세세? 그 세세 쓸 왕권을 대충 그 죽 같아? 자세히 저울로 따라보고 검사해보고 시험쳐보고 고난도 줘보고 배도 고프고 옥에 갇히고 그래도 주여 해야 되지? 어떻게 본 사람? 손 들어봐. 어떻게? 봤어요? 걔가 뭐 해? 다 굴리면 가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냐 가다가 뒤에 가서 딱 서잖아. 어떻게잖아. 그 마귀가 우리를 굴려 막 밀어붙여 이 제약 세상에서. 그러면 사도들 맞아주고 옥에 갔잖아요. 그때 다 죽을 때는 주여. 그 주기철 부사가 주여 주기철이잖아. 주여. 예? 죽을 때 주여.
그래서 순교해서 왕권 받았잖아요. 그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종은 훈련소 가야 돼, 훈련소. 그게 세일의 큰 전쟁이요, 고난의 풀무요. 그 날 때부터 훈련 받아야 돼. 도망 못 가요. 아주 대를 쌓아놓고, 이사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 다윗의 진친 성읍. 연분제 드리고 오지만은, 너에게는 빨리 안 온다. 고난의 풀무를 거쳐서, 대를 쌓아가지고 너를 필경 괴롭혀서, 하여튼 미친놈, 미친 여자 아들 만들 거야. 예? 예를 볼 때 내가 좀 미쳐진 것 같아? 아니, 아무 죄 없어. 그럼 고난 더 받아야 되는데, 미친 같아? 어떻게 보든 미친 것 같아요. 헛소리하거든, 헛소리. 헛소리 아니에요. 참소리요. 못 깨달아 그렇지.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자, 12절에요. 누가 능히 철고 북방에 철과 노슬 꺾으리요. 이게 오늘 일곱 머리 짐승. 푸틴을, 정권을 누가 꺾느냐, 무시던 정권을. 거기 서그라 사령의 수륩밥에 머리털로 꺾잖아.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솔로몬 성전이 물질만 따라가요. 돈만 따라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내서 저 철 같은 철의 장막에 와서 다 잡아가 70년 동안.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지금 분노의 날이 와요. 그 죽적이는 측량 못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후산을 간다고요. 그게 솔로몬 성전은 측량 못 받았어요. 예레미야를 때려 죽였다고요. 그렇게 저들은 바벨론에 가서 썩어야 돼요.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예레미야 솔직한 기도. 주님 나 아시죠? 그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저 세일중앙교회 집사인데 알고 계세요? 안다 안다. 그래 마음이 편해야 되지. 글쎄 네가 누구냐 좀 찾아보자. 그럼 곤란하다고요. 아신대? 주님 아신대요?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왜 부끄럼 당해? 하나님 종이 돼서 하나님 일을 시키니까 생각밖에 고통이 와요. 예?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응? 그 예레미야 기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그 우리도 예레미야 동생이요. 시간마다 얻어먹죠? 돈 주고 샀어요. 그냥 줘요. 그 공짜지 얻어먹는 거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좋긴 좋다. 야, 이제 심판만 오면 세세, 세세 왕권 누린다고. 근데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의에 앉지 아니하며. 나는 협상은 안 한다. 나는 KJC 안 간다.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왕따다. 왕따야.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그게 주의 백성들이 다 마귀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종을 쫓아내고 영접을 안 한다. 예수까지 버린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깥치겠잖아. 은혜 시대 와서.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이게 10년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말씀은 안 듣지요. 하나님은 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말만 하면 막 욕하지요. 자,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요 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예레미야 편에 볼 때 하나님 복만 주면 되는데 왜 날 고통 줍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사랑하면 안 되는데. 예레미야 마음에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비밀을. 1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그렇지, 예레미야가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다 못 깨달아요. 측량을 못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야! 왜 왔다 갔다 해? 중간에 있어가지고. 응? 너 날 따라와! 너 백성 따라가지 말고 그 말해요. 응?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렇게 종들은 시험을 쳐야 돼요. 합격해야 돼. 응?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요거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천하고 뭐가 귀해요? 여러분, 뭐가 귀합니까? 말씀이, 그럼 천, 뭐가 천해요? 말씀 밖에 거. 말씀 밖에 따라가지 말라. 말씀이 귀한 거다. 예림아야, 너 확실히 좌우로 분별해. 너 내 종 맞아? 내 말만 들어. 죽어도 내 말 들어. 샘에 빠져도, 돌에 말아 죽어도 내 말만 들어. 근데 그게 인간은 못해요. 성신이 와야 돼요. 성신이 와서 끌고 가야 되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대 절기가 3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형상 사람 만들죠. 우리가 누구요? 한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 그러면 그 물건이 썩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또 삼위 하나님 동원돼가지고 유월절 피, 오순절 인치는 성령의 은사, 그 다음 초막절 말씀의 건세, 이래서 영육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다시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님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결론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망할 교회, 협상교회,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놋 성벽은 1장 18절에 놋, 쇠기둥, 쇠기둥 알아요? 그럼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요. 야곱아, 내가 이렇게 철장 건세, 철퇴병기를 줘가지고 바벨론을 박살내겠다. 너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실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그래서 학계서 그라세의 스룹바벨은 바벨론을 박살내는 거지. 그게 초막절 날이요.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도장을 맡겨줬고요. 하나님이 머리똘 다림도 줬고요. 먹칠하라고 목통도 줬어요. 에스겔 9장에. 또 19장 이사야는 한 구원자로 줬어요. 그 재단에 가야 기둥이 되고 재림 좀 만나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게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권한을 줘놓고 다쳐진 앞에 실현 기간인데 거기서 알곡 쪽지 선별의 선별 갈라놓는 거예요. 그 알곡은 찾아다녀. 그러다 이 계시록 딱 받으면 여기다 하고 오고 죽적이는 이거 이단이요 버려. 그래서 이사 8장 두 집이 걸려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 안 걸린 사람만 모은 것이 14만 4천 명이요. 그만치 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며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 주고
세력 개치고 나아가면 철장에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으며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 때문에 만물을 지었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다 아시고 지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부어주려고 이 피조세계가 완전치 못해서 들의 뱀한테 끌려가게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너무 철철 넘쳐서 그 사랑만 부어주면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죄 가운데 태어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만은 은혜를 측량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일이 누가 막으리요? 절대적으로 말씀했지만은 믿음이어서 믿을 수가 없나이다.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진리를 믿고 나가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앞서간 순교자를 뒤따라서 동보종이 되고 원한 풀 때에 동보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원수 편에 서서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맞아 죽어도 아벨같이 가야 되게 싸우니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우리 형님인데 이렇게 고통받고 말씀 전하니 하나님 백성들이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특별히 안아도 고향 사람들이 반대해도 가슴 아픈 일이 당했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않고 순종해서 이 큰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나이다. 우리가 이걸 먹고 변화를 받게 되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성경 기록하는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니 땅에서는 기록만 했지만은 이룰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보좌를 비워놓고 잠깐 오셨다 가셨나이다. 이제는 알곡을 모으려고 오실 때에 부탁하신 말씀 계시록 꿀같이 먹고 다시 하고 예언하고 만나자고 약속에 싸우니 불철주야 일구월심에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죽든지 살든지 세상에는 나그네가 되고 거지가 되더라도 계시록 들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